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여진으로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무너졌고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강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최고 67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진 해일이 24시간 넘게 지속될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변 전기 공급이 끊기고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전국 순회 행보에 나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지역을 돌며 신년 인사회를 갖고 부산을 찾는 이재명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방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해 지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강력한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까지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됐습니다. 뉴스퍼레이드 일본을 강타한 지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권형석 기자입니다. 건물이 거세게 흔들리고 시민들은 탁자 아래로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건물에 설치된 CCTV도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어제 낮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우리나라 강원도와 마주보고 있는 일본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번 지진은 18,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약하지만 6,300명이 사망한 1995년 한신 대지진보다는 큰 규모였습니다. 도쿄에서도 진도 3의 지진이 느껴지는 등 일본 전역에서 밤새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간센과 항공편 일부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한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国民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引き続き震度7程度の地震の発生に注意をいただくとともに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강원 동해안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동해에서 67cm 지진 해일 등 강릉과 속초, 경북 울진 등에서 지진 해일이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안부는 하루 정도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진도 9를 기록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약했지만 이 진도 7.6 강진의 지진 해일까지 동반하면서 피해가 적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특히 해안가 마을의 피해가 컸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자 사무실 내부 TV와 컴퓨터가 진동을 못 이겨 쓰러집니다. 방송국에선 카메라를 든 영상 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책상을 부여잡습니다. 눈 덮인 지붕에서 눈이 쏟아져 내리고 바다와 인접한 연안 마을에선 오래된 목조 주택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줄줄이 무너집니다. 지하철 역사는 심한 진동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데 이어 승강장이 정전됐고 해안가 마을에선 지진 해일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은 도로가 쩍쩍 갈라지고 주택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일본 공영 NHK는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붕괴된 건물 등에 6명이 매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이 강타한 북부 연안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후쿠이현 등 5개 현에서는 부상자가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카와현의 자위대 대원 1,000명을 파견했습니다. 첫 지진 이후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이어져 피해는 더욱 늘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변 전기 공급이 끊기고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LPG 충전소. 충전소 주변으로 시뻘건 불길이 곳곳에서 치솟습니다. 불이 난 차량에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폭발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40분쯤. 충전소 인근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충전소에 주차된 탱크로리 등 주변 차량 14대가 불탔고 주택 14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3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현재는 진화는 다 마친 건가요, 그러면? 네네. 불이 나자 한국전력은 추가 폭발을 우려해 전기 공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평창군은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수치가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도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인 셈인데 먼저 이광희 기자가 떠납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란 응답이 33%로 같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중도층만을 봤을 땐 민주당 지지 응답이 국민의힘보다 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41%가 바꿀 수 있다고 해 중도층 민심을 잡는 게 여야 선거 전략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지 정당의 신당을 포함할 경우 민주당은 25%, 국민의힘은 28%로 조사됐는데 민주당의 낙폭이 8%포인트로 더 컸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7%, 이낙연 신당은 4%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세가 높았지만 이낙연 신당은 세대나 지역별로 도드라지는 지지층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선 59%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였습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여권 심판론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지지로 흡수되지 못한 중도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도 조사해봤습니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 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범여권 후보와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했는데 응답자의 20%는 여전히 적합 후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과 이 대표를 꼽은 응답은 각각 38%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20대와 60대, 70대에서 우세했고 이 대표는 40대와 50대에서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인 30대에선 남성은 한 위원장으로 여성은 이 대표로 쏠렸습니다. 총선 풍향계로 불리는 수도권에선 총선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과 경기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자 대결일 땐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27%, 한동훈 위원장은 21%였습니다. 모두 오차범위 냅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순이었습니다.
범여권,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38대 37, 이른바 박빙인데 한의원 장과 이 대표의 양자 대결 응답이 각각 여야 후보들로 이렇게 분산되는 양상입니다. 한 의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보는 질문에 5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일 거란 응답보다 19%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2%가 긍정적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본격 총선전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순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총선 승리를 다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당원을 만난 뒤 오후엔 대구 엑스포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을 살필 계획입니다. 모레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데 이어 충북과 수원, 춘천에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한 위원장은 주요 행사에서 동료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해 전국을 돌며 중도와 청년 표심을 적극 공략할 전망입니다.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새해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합니다.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한 한 이후 처음인데 최근 당내 분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격전지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지속추진 등 부산 민심도 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22대 총선 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이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조사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을 선택하겠냐 이런 질문에 여야 똑같이 33% 나왔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재미있는 수치네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효과, 네. 이제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민주당 측에서 보면 이재명 리스크가 여전하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의 격차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수치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한동훈 효과가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이 동률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다른 변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양당의 과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한동훈 효과를 어느 정도 지속시킬 것인가. 지금 100일이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벤션 효과가 오래 갈 것이다. 총선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지속시키거나 아니면 뭐 좀 뭔가 다른 이벤트를 계속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놓는 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좀 더 상승시키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효과를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 정말 이런 반짝이는 컨벤션 효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가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모색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과제죠. 네. 정리를 해보면 여야 어느 한쪽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는 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중간 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릴 정도의 기대를 국민이 하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기대감이 커졌는데 어 그나물에 그 밥이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저 기대는 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의 민심, 그다음에 중도 민심을 좀 잡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의 결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보죠. 여야 네. 총선을 지휘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죠. 양자 대결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38% 나오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차기 지도자로서의 봤을 때. 이것도 재밌네요. 아까는 33대 33으로 예. 정당 지지율이 똑같더니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먼저 보면 38%라는 건 어쨌든 여야 모두 통틀어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는 수치는 조금 사람들에 대해서 갈릴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에게 38%라는 지지율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거 봐라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갈릴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본 수치는 아마 사람들 모두 놀랍다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그리고 그전에 이 검사 이외에는 특별한 걸 보여준 게 없는데 이와 같이 그야말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재명 대표 지난 총선에 출마했고 이런 사람과 동률이 나오다니라는 건 분명히 놀랄 겁니다. 물론 참신한 어떤 후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신한 게 곧 앞으로 보여줄 역량하고 동료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참신보다는 보여줄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말로 이제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도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100일 후에 있는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사람 두 사람 명운이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누구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총선에서 지거나 뭐 그럴 리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거나 혹시 팽팽한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누구나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기거나 아니면 팽팽한 결과만 가져오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밝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총선에 두 사람의 명운이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두 사람 모두 이번 총선 결과에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줘야 이제 향후 대권 구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렇게 그 숫자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7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과반 이상을 확보해도 원래 이렇게 총선 후에 뭐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플러스 한 10석 정도는 돼야 안정적인 과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한 160석 이상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가 되려면 뭐 중간지대와 연대를 해서 그걸 저지한다 그래도 한 140석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성공적인 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요, 그 정당 지지도 그리고 그 차기 주자 지지도가 다 3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게 나왔잖아요. 이건 저분들의 지지도라고 저는 보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비호감이 집결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비호감이 한동훈으로 이재명으로 집결했고 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한동훈으로 집결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는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도 그렇게
뭐 이렇게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오히려 민주당 쪽에 심판론에 좀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강서 재보궐선거의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어제 TV조선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좀 많이 감안해서 앞으로 총선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그 총선 관련 신년 여론조사 여야 지지율 박빙으로 지금 나타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요. 100일도 안 남은 총선 준비 아주 바쁩니다. 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치 세력의 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네, 공연입니다. 자, 여야가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총선을 100일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평도 포격 당시 쉴 곳을 제공한 이 찜질방 사장님을 예로 들면서 동료 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 여러 차례 동료 시민 얘기하고 동료 의식, 동료 시민 이걸 어떤 식으로 저 시청자들이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취임사에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뭐 10여 차례 네. 했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네.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듣기 어려웠던 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되게 예.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화될 것인가, 예. 일반화될 것인가 네.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네. 그야말로 뭐 My Fellow Citizens라고 네. 할 때 우리 번역을 또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와 서구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구에서는 시민사회가 먼저 성숙하고 그다음에 국가, 국민, 국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반대죠. 뭐 국민, 국가가 먼저 있었고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있었고 아직은 시민사회 역량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저런 말을 쓰는 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야말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한 것처럼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네.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나 아직 국민 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국민 여러분 하면서 내가 국민을 듣는 사람을 좀 다스리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이제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면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위치에 있다,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려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대전 대구 찾고요. 모레는 광주 찾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한 노인회 찾아서 노인비와 발언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할 예정인데 네. 외연 확장, 지지세 모으는데 좀 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번에는 그 노인회를 찾는다든가 이런 좀 약간 차별화된 행보들이 예.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별화 행보들이 충분하냐가 결국 중도층 확장의 어떤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총선 구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이번에 대한 그 저기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주자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5.18 참배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건데 저기에서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비대위원장은요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게 인사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불안점을 주는 어떤 뭐 가치나 이런 것 좀 있으십니까?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고. 자, 개혁하고 변화하고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에 달렸는데 어제도 이제 노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체크 시금석이 이제 공관위원장이잖아요. 네. 과연 어떤 인물이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동안의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예. 대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 너무 벗어난 행보를 보이니까 쉽지 않아요. 일단 그동안 행보를 비대위원장 선임까지 예. 보이면 나이는 일단 좀 젊어야 되고요. 그죠? 두 번째는 정치 경험이 없거나 좀 적어야 되고 세 번째는 중도층의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네. 상상 속에 잘 안 가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총장 보통 3선 정도 되는 인물이 정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공천 대상자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왔던 게 일반적인 그런 여의도 문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동혁 의원 0.5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동안의 경력이야 뭐 화려하지만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서 흔히 초선도 아니고 0.5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을 시켰거든요. 그런 점이 봤을 때는 공관위원장 글쎄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기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멋져 보인다 이런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수긍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과정이 예, 예. 공정해야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수긍할 수 있는 혁신 공천만 했는데 패배한다? 그럼 뭐가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멋져 보이고 동시에 승리해야 한다? 참 어려운 방정식인데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무총장의 장동혁 의원 판사 출신이고 초선입니다. 공관위원장도 네. 그렇다 보니까 법조인 네. 출신이 지금 오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냐는데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법조계에서 잘한 사람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0.5선을 사무총장이 예. 안친 거예요. 그런데 예. 정치는요.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는 자세, 태도 이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0.5선의 사무총장을 안친 걸 보면은 또 자칫하면은 아 그냥 머리 좋은 사람, 우월한 사람, 약간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 좀 걱정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는 법조계 쪽은 충분하니까 이코노미스트나 과학기술, 뭐 공학 이런 계통에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법조인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예,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요. 이낙연 신당 창당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신당 견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좀. 예예. 예, 문재인 예. 이재명 대표의 네. 행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거는. 네. 총선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보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는 네. 뜻이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중도층을 향해서 뭐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한 발만 더 나가면은 굉장히 효과를 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지금 오히려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좀 약간 그 마음이 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총선을 위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은 그 저게 여유로워 보이거나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도층을 향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까 이제 함께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함께라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함께가 아니라 네. 정말 당신들의 뜻을 내가 존중해서 함께 갈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고객 중심의 함께여야 하는데 네네. 지금의 어떤 행보는 아, 그런 데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는 행보로 좀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내일은 윤 대통령 주재 신년회에 참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예고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시나요? 보일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야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네.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느냐 한다면 저는 참석하셔야죠. 당연히 그거는 예를 지금 모든 전국 현안이 뭐 김건희 특검과 뭐 거부권밖에 없습니까? 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말도 많고 물론 신년 인사회에서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신년 인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 무슨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뭐 범죄의 혐의로서 피고인 재판받고 있으니까 수사받고 있으니까 나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예. 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 참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 큰 싸움을 네. 벌여야 한다. 참 듣기 그 평소에 성격하고는 네. 다르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4.1 창당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완전히 갈라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나중이라도 합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정치는 생물이라 뭐 나중에 합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다시 합치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키가. 됐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변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합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4.1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창당 준비로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창당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간에 합종연행 내지는 빅텐트론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타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비명계 모임이 먼칙한 상식에 신당 합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뭐 원칙과 상식 분들도 연말까지 뭐 시한을 주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더 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저 이낙연 전 대표가 엄중낙연 아니십니까? 그래. 그런데 저 정도 결기를 보이면 지금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인 분들이 더 이상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큰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얼마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정당이었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정신은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쪽으로 명분을 쥐고 나가야 되고 예. 그렇다면 이 원칙과 상식분들도 더 이상 어느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이냐 이런 선택보다는 명분을 쥐고 가겠다.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 지역적인 기반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호남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지역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요 사람들이 그냥 예측하는 상태에서 내지는 이렇게 예상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과 실제의 선택지가 존재해진 상황에서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호남에 굉장히 전략적인 그 유권자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예. 이 양당 예. 구조에서 지금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면 예. 이 선택지가 새로운 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파급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은
처음에 어떻게 행보를 해나가느냐가 예. 관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이제 새 벽두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포지션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가 뭡니까? 대개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어제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예. 탈당을 했으니까 신당을 만들겠다고 예.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본인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3세력으로서 정말 다른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명분을 얘기해야지 네. 자꾸만 똑같이 과거 뭐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식상하다. 좀 새로운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 때문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뒤늦게 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얼굴을 머그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달라 동창들도 못 알아봤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도 사진과 실물이 달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 불가능해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도 경찰에 체포되면 예외 없이 머그샷을 찍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찍어야 하고 사진은 30일간 공개됩니다. 대중들이 가장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어떤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될지가 되게 모호했는데 더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겐 전자발찌를 채우고 피해자에 접근하면 위치가 자동 통보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올해부터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머그샷 공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범죄자,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법 제목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이 법률은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정유정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피의자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 지만 그게 실물과 굉장히 많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현실과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머그샷, 그냥 네. 머그샷을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네. 국회에서 작년 10월에 이게 통과가 되고 올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그 사진을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개 결정일 전후에 30일 사이의 모습, 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의 모습의 사진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 당국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데 피해자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기존에도 특정 강력 범죄랑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정이 되어서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상해, 특수상해를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라든지 예. 그리고 마약 범죄까지도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현재 재판 중인 흉악 범죄자의 머그샷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기존과 어떤
차별이 있는 건가요? 네, 차이점. 지금 주신 말씀처럼 피고인에 대해서도 머그샷 공개가 이제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 그러니까 수사 대상일 때 피의자라고 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은 신상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있었던 그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그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법이 개정이 돼서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 중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상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범죄자면서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관심이 높은 이 고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해서 이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여기 신상 공개가 될지 이제 관심이고 사람들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돌아가신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해서는 이선균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실장이 있고요. 이 실장 말고 실장의 위층에 거주를 하면서 이선균 씨를 협박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있습니다. 네. 지금 A 씨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텐데요. 아까 제가 이번에 신상 공개가 되는 범죄가 확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A 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갈 협박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범죄 대상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유흥업소 실장이 지금 마약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도 마약 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면 마약 혐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 대상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머그샷 공개와는 좀 별도로요.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을 때는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됐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발찌를 가해자에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잠정 조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요.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을 합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이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인데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그 휴대전화만으로도 가해자의 접근을 알 수 있도록 그 방치를 마련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범죄자들의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효과가 있냐 해서 머그샷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머그샷이 범죄 예방 에는 그럼 도움이 되냐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25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뭐 정유정의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되면서 사진이 공개가 되니까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창생들의 제보가 언론사들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어떠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가 지난해 10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 이선규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은 혐의로 현재 구속이 돼 있죠. 이 A 씨가 사실 알고 보니까 유흥업소 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A 씨는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그 유흥업소 실장의 머리카락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흥업소 실장이 작년 10월 18일에 경찰에 체포가 됐고 사흘 뒤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이 A 씨가 고 이선균 씨에게 2억을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A 씨,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평소 절친했던 사이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마약 의혹을 제보를 한 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유흥업소 실장과 A씨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을 하면서 친해진 네.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수감 생활이 끝난 뒤에는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같이 살면서 계속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수감이 됐던 이유를 보면은 A씨의 경우에는 사기가 있었고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의 경우에는 마약이 전과가 6개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A씨와 그 실장과 A씨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최근에는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장을 상대로 해서 친하게 지냈지만 A씨가 경찰에 직접 이 수사를 제보를 하게 된 것이었고 예.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동안에 실장에게 어떠한 협박을 했었던 것들이 네. 실장 본인이 구속이 됐을 때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고 이성균 씨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은 그 A씨와 유흥업소 실장이 공모했을 가능성까지는 지금 판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짜고 함께 이성균 씨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가능성은 얼마든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 A씨와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이 그 고 이성균 씨를 협박했을 때 그 협박한 내용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서 돈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 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공모의 의심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만 경찰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지금 수사하는 단계고 현재까지로는 지금 공모한 것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현재까지는 둘이 공모한 네. 것 같지는 않다라고 경찰이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3의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 여기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경찰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수사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보입니다. 네.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유흥업소 실장이 A씨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선균 씨가 사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갈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한 맞아요. 유튜버가 협박범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네. 이것도 사적 제재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A씨에 대해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이렇게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신상 공개들이 여러 차례 있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아무래도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강적을 따라오지 못할 때 이런 사적 제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사회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러나 이런 사적 제재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법적 안정성 흔들릴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엉뚱한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모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3의 범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네.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사적 제재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사적 제재가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예. 7년 예.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데요. 예.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작년 8월에 벌금 500만 원이 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게 예. 하나의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유튜버의 그 신상 공개에 관해서 그 범죄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인 걸 답을 주셨고 네. 장현주 변호사께는 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공모 여부도 밝혀야 그렇죠. 하고 또 다음에 협박범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나와 있는 고 이성규 사망 관련한 여기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그러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성균 씨는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 협박 혐의는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협박과 관련된 혐의는 당연히 계속 수사할 것이고요. 네. 특히나 A 씨와 유흥업소 실장이 공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에 이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부분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인정된다 한다라면 당연히 형법상의 협박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공범이고 또 사전적으로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참작이 돼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산 전차며 미사일 등이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도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카이 연구원들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도 도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제 전차와 잠수함, 헬기뿐 아니라 공군의 초음속 전투기까지 K방산이 도와줬습니다. 어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 중인 비행기 조종 로봇도 있다고요? 네, 현재 카이스트가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비행 조종 로봇인 파이봇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된 파이봇은 비행기 조종도 가능한데요.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이용해서 재난 현장 등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2026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성과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경기와 강원, 충청에 1cm의 눈이나 1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전과 전주 7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